지난달 대구 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비리가 경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리베이트 수수와 입찰 비리까지 온갖 불법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이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은 유족들에게 특정 공원 묘지나 납골당, 유골함 등을 소개해주고 속칭 전화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익의 10에서 40%를 받아 챙겼습니다. 칠곡 쪽에, 성주 쪽에 뭐 이런 이차장지들, 공원 묘지들, 네. 납골당이나 이런 목자들이 주로 목자들이었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350만 원씩 들어가기도 했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차명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을 직접 받는 등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관리 소장 등 3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8명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급박한 처지를 악용해서 저지른 범죄 행위고 장례용품업체와 장례식장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발생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꽃 납품을 낙찰받도록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3살 최모 씨 등 납품업자 4명도 입건했는데 최 씨는 상주가 두고 간 화환 수거권을 다른 업자들로부터 빼앗아 4,2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2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만 조직적 리베이트, 꽃 입찰 담합, 화환 재활용 등 온갖 비리가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은 이런 장례 비리가 결국 장례비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